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건강보고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것과 유사한 메커니즘, 유사한 방식이에요. 건강보고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헬스 리포트 하나에 한 사람, 한 명의 유저에게 하나의 이 건강보고서가 활동되죠. 굳이 표시하면은 유저가 여기 있고, 그리고 has one. 에즈원 헬스 리포트를 가지고, 그리고 헬스 리포트, 하나의 헬스 리포트 내에 여러 개의 복수개의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복수개,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에 복수개의 트리트먼트가 활동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또 구성을 하는 것이 이번 주제예요. 뭐냐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하나의 재무제표를 할당합니다. 유저, 에즈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그리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 재무시트를 할당합니다. 밸런스 시트 하나, 인컴 스테이트먼트 하나, 캐시플로우, 에쿠티 스테이먼트, 리테인드 어닝 시트.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지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다섯 개의 시트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할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만 개의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고, 그죠? 5천만 개의 재무제표는 각기 5개의 시트를 구성하니까 5천만 곱하기 5 해서 2억 5천만 개의 시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국가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5천 개의 숲으로 분할을 합니다. 숲으로 분할을 하고, 읍면동 숲을 시군구, 광역시도, 국가 또는 특수단체 이렇게 해서 5,000개를 만들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숲을 단위로 결합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각 국민 개개인마다 하나의 재무제표를 할당을 하고, 그것이 이제 요 단계 이전에 하나의 단계도 돼 있네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개개인의 재무제표,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새로운 가족 재무제표가 구성될 수가 있고, 가족 단위의 재무제표 혹은 기업 재무제표가 구성될 수가 있죠. 기업 재무제표 혹은 공공기관 재무제표 혹은 단체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국가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해서 국가나 지역 단위, 읍면동 재무제표, 시군구 재무제표 등등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최종으로는 국가 재무제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회계사,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2만 5천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약 8만 명의 회계사무소 직원, 추정입니다. 추정. 그리고 약 20만 명 정도가 기업에서 재무나 경리직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회계, 국내, 우리나라의 회계와 재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자동 국가 재무 회계 시스템, 재무 회계 인프라죠. 인프라를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국가재무제표. 이것이 한 가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면, 결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구매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죠. 그죠? 5천만 명이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 재무제표가 공적으로, 사적인 정보 없이 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완전 시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마켓 시오리라고 하는데, 하이파스시스예요. 퍼펙트 마켓 하이파스시스. 가설이에요. 완전 시장 가설이에요. 근데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은 시장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두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시장인데,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경제학적으로 실제로 완전 시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시장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경제학 이론을 다시 새로 써야 하는 상황. 근데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앞으로 5번 정도 에피소드에 나눠서 실제 반자동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를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